안녕하세요. SH의 부서와 또 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SH 정책 로드뷰! 안녕하세요. SH 정책 로드뷰의 신현아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SH 내에 있는 이 주택정비사업부를 방문해볼 예정인데요. 이곳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그럼 떠나볼까요? Let's go! 네, 저는 지금 주택정비사업부 사무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조용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 우리 담당자님을 모셔보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이 담당자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SH 주택정비사업부 이창신 부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택정비사업부가 좀 궁금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네. 어디로 이동을 하면 1실로 좋을까요? 가시죠. 좋습니다. 네,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 제가 궁금한 게 정말 정말 많거든요. 우선 이 주택정비사업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노후된 주택단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체된 사업장에 참여해서 사업 정상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공공주택 확보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 이름 그대로 이 주택을 정비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뭐 사업들 중에 좀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개본동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든가 답신리지 1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그리고 강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이세 가지 경우 모두 SH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크게 이제 SH 단독 시행 방식과 공동 시행 방식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단독 시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의 의무를 재반 업무를 모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 시행 방식은 조합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등 행정 업무는 조합에서, 그리고 사업 기획, 공사 관리 같은 기술 업무는 SH에서 서로 역할 분담해서 진행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입주를 개시한 강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 바로 공동 시행 방식의 좋은 예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기존 사업과는 좀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김하선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택정비사업부 김하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김하선 팀장님을 만나 뵙기 전에요, 먼저 이 공동 시행 방식의 좋은 예가 바로 강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보통 민간에서는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강남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 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본래 강남 아파트는 1974년에 지어져 2001년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살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곳이어서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바로 재건축을 했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낮은 사업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고, 당시 조합의 부적정한 행정처리로 각종 인허가 등이 무효화되고, 조합원의 매물이 경매나 공매로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러던 와중에 2016년도에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해결책이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동시행 참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동시행이 진행이 된 거네요.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관악구가 TF팀을 꾸려서 정상화하기 위해 논의를 했고, 그해 12월에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럼 서울시, 또 SH, 그리고 관악구 뭐 조합 이렇게 각기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조합은 사업의 주체로서 1차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2차 책임자가 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관리자 역할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책임자인 서울시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공동시행 약정 체결 이후 2017년 5월 정비계획 변경, 2017년 10월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2018년 3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단 1년 3개월이 소요되었을 만큼 협조체계를 잘 유지했던 결과였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재원조달 방안 확보를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공모하여 리츠를 구성 후 일반 분양을 모두 서울리츠 4호로 매각했죠. 아, 이렇게 또 하나하나 풀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훨씬 빠른데요. 아무래도 이 15년 이상 지체된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정상화를 이루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406%까지 높이는 등 사업성을 우선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분을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부동산 침체기에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공사의 초기 사업비 조달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대출 보증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나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 여러 행정업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 어떤 SH의 노력을 정말 한눈에 알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주택건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안전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와 총괄공사관리, 준공관리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및 자금관리 등을 투명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강남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 역세권에 위치한 고품격 아파트 히스테이트 뉴포레로 재탄생해 지난 8월 29일 준공인가를 받아 9월 1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으며 2016년 공동사업을 시행한 지 6년 만에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와, 이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시행 재건축 정비사업 입주 1호! 이게 1년 또 3개월 만에 정상화를 이루고 또 사업 참여 6년 만에 결실을 맺은 이번 사업, 그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단 위기의 노후 아파트의 정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점에서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와, 제가 이 서울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노력과 미래를 위해 응원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SH 정책 로드뷰, 이 주택 정비 사업부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예로 들었던 이 강남 아파트 정비 사업을 필두로 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고요. SH 정책 로드뷰,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